오늘은 초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NTD 코리아에서 한 영상이 소개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좀 초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초능력과 마법이 있는데 초능력은 과학적이고 마법은 오컬트, 그러니까 신비함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는데요. 초능력은 선천적, 마법은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초능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가 19세기 중반부터 쭉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다. 지금까지 입증된 경우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개구라라는 소리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초능력 소년이 있습니다. 김성한, 유리겔라 뺨을 때렸다라는 김성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 13세, 현재는 41살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김성한 군, 무려 200여 명의 눈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군은 1시간에 걸쳐 염력을 사용한 초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김 군은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판 바늘을 마음대로 돌리는가 하면 11시를 가리킨 시계바늘을 돌아가라는 수차례 고함만으로 10시 25분으로 되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 달걀을 손에 쥐고 있다가 40분 만에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능력도 보였고, 두꺼운 책 속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끼우고 눈으로 응시해 종이만 태우는 신비한 현상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초능력 시범 전날 경북 영덕군에서 김군과 같이 올라온 김군의 담임교사는 오늘 아침 세면대 김군이 자신의 집에 있던 수건과 칫솔을 공간을 초월해 가져왔다 라고 증언함으로써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김군의 초능력은 바로 그의 KBS TV에 출연해 유리겔라의 초능력을 한낱 마술로 간주하려던 한국의 물리학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김군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일체 등을 대주는 조건으로 대북공안 업무 능력을 사용해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미 미국 CIA와 구소련 KGB가 초능력자들의 텔레파시, 투시, 최면술 등을 이용해 불꽃 튀는 심령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도 더 이상 초능력의 세계를 외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의는 김군의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없었던 일로 돌아갔고, 김군 역시 스스로 사람들의 관심권 밖으로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돈 PD의 논리를 풀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썰들을 가지고 사실적 근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초능력편에서 17년 만에 김성한 씨를 찾아서 실제로 초능력자였는지 되물어봤습니다. 어릴 때는 실제 초능력을 썼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그 능력을 모두 없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뭐 어릴 때는 잡생각이 없어서 능력이 나왔는데 커가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아지니 능력이 소실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성한 씨는 사람은 누구나 우연찮게 초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다. 본인들이 모르는 것뿐.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붕괴 현장에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10층 위기의 아기를 맨손으로 바꿔도 몸이 멀쩡한 사람, 위기가 생길 때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만 초능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 동창들, 교사들, 초능력 협회, 기자들은 실제로 받고 체험했다고 모두 인정한 사례입니다. 잠깐, 그리고 얘기의 요지가 이게 아닌데 어쨌든 뒤늦게 출발해보겠습니다. 그럼 초능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소녀, 영상으로 출발. 영상에는 어두운 밤에 한 여자가 대로를 건너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는 자신의 첫 번째 차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차가 멀지 않은 곳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여자아이를 뒤에서 나와 아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요. CCTV에 찍힌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여자아이 뒤에서 나타나 아이를 안고
엄청난 속도로 길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목숨을 구했지만 평생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전해졌습니다.